네가 우레아 걸래요, 우레아.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기다란 대나무 하나. 뭐예요? 이걸로 잡아요? 신중하게 아, 뭔가를 들어보는데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네. 거기 이런 소리. 오? 여기 들려요? 소리가. 여기 여탄이란 여탄. 아따 참나요. 기가막힌 여탄이에요. 인어는 개체수가 적고 바닷속 가장 밑부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어근 탐지기로도 찾기 힘든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통 방식으로 민어를 찾는답니다. 대나무 통으로 소리를 듣는군요. 지금 아직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어? 뭐 배에서 더 들 정도 돼야 돼. 또 다른 어장으로 이동한 후 대나무 통신기로 민어의 존재를 확인해 보지만 이번에도 강감무소식. 몇 시간째 민어의 모습은 커녕 울음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데요. 아, 오늘 날이 아닌가요? 민어 잡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천천히 가서 소리도 듣고 막 이렇게 찾고 막 이러니까. 쉬운 게 어디가 있어. 바다에 그래 쉬운 게 아니야. 만만하게 볼 거 아니야. 야. 다시 민어를 찾아 이동하는데요. 설상가상 날씨도 오케이. 좋지 않습니다. 파도가 없네요. 내가 탁 들었다 파도에 들었다 탄 것만은 빵 소리가 나거든. 아. 소리에 나는 그냥 어쩌면다니까. 집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네. 안 일어나. 놀래가지고. 아, 뭐 그물을 끄서도 안 걸리지. 소리에 예민한 민어를 잡기에는 최악의 상황인 지금. 정녕 오늘은 자연산 민어를 만날 수 없는 걸까요? 이번에도 바닷속은 감감무소식. 이제 선장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 시작 어디 갈때도 마땅치 않고 이거 해봐야지. 그물이 이제 양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추니까 미리 노는 거지. 아. 하나. 민어는 물살과 바람에 따라 물고기가 휩쓸리다 그물에 걸려들게 하는 유자망 어법으로 잡고 있는데요. 6시간, 7시간씩 가면 24시간 놔뒀다 그 다음날도 빼고 하는 고기들은 신선도가 안 좋아. 신선한 민어를 잡기 위해서 시청씨는 그물을 던지고 한두 시간 만에 걷어올린다고 합니다. 과연 자연산 민어가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모두가 있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어머, 보인다, 보인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주인공 민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커요. 반가워요. 민어야, 민어. 진짜 다행이다. 민어는 살뿐만이 아니라 껍질, 부레, 뱃살 등 다 먹을 수 있어 버릴 게 없는 생선이라 불리는데요. 자산어보에 따르면 익혀 먹거나 날것으로 먹어도 좋으며 말린 것은 더더욱 좋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어라, 이 봉지는 뭔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지금? 신선도. 신선도요? 그렇지. 피를 따야지 고기가. 피를 안 따면 고기가 가버려. 민어는 항구로 가기 전 배 위에서 피 빼는 작업을 끝내야 하는데요. 피를 빼지 않으면 살이 썩고 조직이 단단해져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첫 민어를 끝으로 더 이상 민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상황. 텅 빈 그물의 모습이 야속하네요. 올라오래. 다음에 좀 올라오겠죠? 모르지. 내일 봐야 알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도착한 어장. 하지만 오늘은 양망기도 멈춰선 채 도와주질 아이고, 않습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프로펠러마저도 말썽인데요. 더 이상 조업을 할 수 없는 걸까요? 거기 감겨버린 거예요? 아쉽게도 오늘의 조업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속상하시겠네요. 하다 보면 다 그러지라.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러지. 항상 일이 순조롭게 된다요.